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코드 번호가 04782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초록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느냐?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가장 유명하다. 펜트하우스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결혼작사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도 지금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초록뱀을 잠깐 보실 건데요. 초록뱀을 잠깐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오늘은 아마 기간 외국인이 아마 판 걸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8일이죠. 기간 외국인에 어쨌든 간에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 드라마 이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즌 1 같은 경우에 시청률을 보시면은 28.8%로 종용이 되었다. 그런데 시즌 2라고 해서 시청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26.9%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즌 1이 끝날 무렵 28% 기록을 썼다. 이 시청률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도 있죠. 여기 이 시청률도 보시면 처음에 6.9%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8.3%까지 기록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가 방영하는 데가 TV조선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저는 높은 시청률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 하면은 드라마 유수라고 해서 BTS 방탄소년단 관련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유수도 말씀을 드렸고 드라마 이 그날 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밤을 보시면은 김수현, 차승원이 주연이다라고 합니다. 김수현, 차승원이 여기 주연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는데요. 이 드라마는 하반기에 제작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수혜도 있을 거다. 더군다나 이 쿠팡의 상장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게 같이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같이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쿠팡 아래 보면은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쿠팡 플레이에서 TV라든지 영화 드라마 등을 볼수 있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마 이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판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록뱀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오늘 이렇게 장 변동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늘 하루가 오전장에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오후장에 들어가지고 낙폭을 굉장히 축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오늘 뭐0.8% 정도 빠진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굉장히 오늘 잘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록빛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고유의견 드립니다. 이거 3,430원짜리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이 위에 매물대를 받아내고 있는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은 뒤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전일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저희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